알아? 그러니까 노래축제에 나가야지. 노래축제에서 1등을 하면 숲의 요정님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시거든. 노래축제? 아, 그런 거 말고. 좋아. 어이. 노래축제 좋아. 재밌을 것 같아. 나가보자 뽀로로. 하지만 1등을 못하면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어. 그치만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그래, 이 한이만 믿으라고. 사마님! 노래 좀 들려주세요! 뭐? 저리 가, 저리 가! 노래 축제 연습하셔야 한다고! 야호!
친구들, 노래 축제에서 만나요. 어서 가자. 사마귀님! 사마귀님? 누구야? 사마귀님은 곤충마을 최고의 스타야. 노래 축제에서 항상 1등만 하거든. 정말? 응! 나는 맨날 꼴등만 하고. 정말? 그래서 아무도 나랑 같이 축제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아무래도 사마귀님이랑 같은 팀을 해야겠어. 안 그래? 아, 반가웠어. 빨리 가자. 안녕.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 너희들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거야. 나와 함께 해줄래? 좋아! 신난다! 노래 연습은 좀 더 해야겠어. 아무튼 한번 해보자. 응, 열심히 해서 꼭 집으로 돌아가자. 파이팅! 힘을 딱 주고 딱 주고 밑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리면서 미안, 배 힘을 줬더니 그만. 잘 좀 해봐. 열심히 하는데 자꾸 왜 그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왜 꼴등만 하는지 알겠다. 뭐? 너무해. 응. 얘들아, 싸우지 마. 어?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랄라. 장난치지 마. 그럴 기분 아니거든.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랄라.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 그래! 바로 그거야! 왜 그걸 몰랐지? 어? 우린 서로 잘하는 게 달랐을 뿐이야. 봄이랑 나는 노래를 할게. 한이는 춤을 춰줘. 좋아! 춤이라면 자신 있어. 내가 가르쳐줄게. 그럼 다시 연습을 시작해볼까? 응! 헤이! 신나네! 뭐야, 춤을 추자! 이번 축제에서 1등도 할 수 있겠어. 그냥 두면 곤란하겠군.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축제가 곧 시작되니까 먼저 출발하시고요. 네, 일주일 동안 안 씻은 손으로 짜낸 꼬질꼬질 스페셜 생과일 주스. 이 주스를 마시면 배탈이 나서 노래를 못하겠지? 어? 주스다! 마침 목말랐는데 맛있겠다! 우와! 주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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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입만. 딱 한입만이야. 아, 먹으면 안 돼. 미안. 랄랄랄랄랄라. 맛있겠다. 가자. 축제에 오신 건축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건축 노래 축제를 시작합니다. 보나마나 이번에도 1등은 나야.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깜찍한 무당벌레들 레이디 박스. 저런, 갑자기 배탈이 난 모양이네요. 긴장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멋쟁이 삼총사! 안녕! 에이, 요! 다음은 거미들의 무대입니다. 나와주세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연속 10회 우승에 빛나는 슈퍼스타 사마귀네.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디 어딘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는 아주 아주 커다랗고 커다란 고래가 살고 있었대요.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줘요. 뿌룰루 뿌룰루 뿌뿌룰루 잊었네. 하필 길을 잃는 바람에. 괜찮아. 마지막 순서야. 뿌르르 뿌르르 뿌뿌르르 아주 예쁜 목소리로 뿌르르 뿌르르 뿌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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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르르 뿌르르 뿌뿌르르 뿌뿌르르. 화장실에 있어야 하는데 쟤들이 어떻게. 꼬질꼬질 스페셜 주스 작자는 어떻게 된 거야?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무대에 절대로 못 나오게 막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지? 저기 대기실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정말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역시 연속 우승에 빛나는 챔피언답군요. 대기실은 어디예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야. 축제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있으라고. 빨리 보내주세요. 이제 마지막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하니와 친구들. 우리 차례야. 여기 있어요. 우리 좀 꺼내주세요. 하니와 친구들 나와주세요. 애교했습니다. 이거 나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니와 친구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탈락입니다. 그럼 규정에 따라 하니와 친구들 팀은 탈락. 잠깐만요.
아니 저 녀석들이 어떡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기다린 만큼 멋진 무대 부탁해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곤충들의 마음을 모아본 결과 만장일치로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축제의 우승자는 바로 하니와 친구들. 너희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하라.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자! 뭐야, 저렇게 꼬질꼬질 지저분한 손으로 짠 주스였어? 어쩐지 배가 아프더라니. 저것 때문에 노래도 못했다고! 그건 쟤네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한 건데 너희들이 막 먹어버린 거지. 뭐라고? 잘못했어요! 그럼 소원을 말해보세요. 요정님, 저희의 소원은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좋아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요정님, 잠깐만요. 하니야, 정말 즐거웠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너희 영원히 기억할게. 잘 가. 하니야. 소원을 들어줄게요. 잘 가. 봄이야! 얘들아!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어딜 갔다 왔냐고? 비비! 꼭꼭꼭꼭꼭꼭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 신나는 음악과 무대 날 행복하게 해. 꼭꼭
곤충 친구와 놀게 될까? 친구들, 벅스벅스가 도착했어. 지금부터 우리는 귀여운 곤충을 만날 거야. 다 같이 열려라 벅스벅스를 힘차게 외쳐야 해. 하나, 둘, 셋, 열려라 벅스벅스. 꿀벌이잖아. 친구들, 귀여운 꿀벌이 찾아왔어. 안녕, 나는 뽀로로고. 안녕, 난 봄이야. 어? 어디 가는 거야? 우르르, 꿀벌은 꽃을 찾아 숲으로 가는 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꿀을 모아야 하거든. 그러면 꿀벌을 따라가면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겠네.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벌집을 찾으면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친구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꿀을 찾아줄게. 뽀로로, 같이 가. 친구들, 꿀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곤충이야. 당연히 달콤한 꿀 때문이지. 맞아. 그리고 꿀벌은 작고 복슬복슬한 털과 통통한 몸짓을 가지고 있어. 참 귀여워. 하지만 친구들, 꿀벌이 위험에 처하면 독이 있는 벌침을 쏘니까 절대 꿀벌을 공격하면 안 돼. 뭐? 벌침? 진짜 아프겠다. 당연히 아프지. 그러니까 친구들도 귀여운 꿀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런데 달콤한 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먼저 벌집을 찾아야 돼. 이쪽이야. 친구들, 보여? 저기 보이는 것이 벌집이야. 그럼 저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야? 벌집에는 꿀만 있는 게 아니야. 여왕벌도 살고 있어. 여왕벌? 그래. 친구들, 벌집에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여왕벌이 살고 있어. 그리고 알을 낳지 않은 평범한 암컷 꿀벌들은 아기 꿀벌 키우기, 먹이 모으기, 집짓기 같은 집안일들을 한대. 친구들, 드디어 꿀을 찾았어. 친구들도 꿀이 보여? 사람들은 꿀을 채취하기 위해 벌을 직접 키우기도 해. 그렇구나. 배고파. 나도. 아, 그렇지. 우리가 찾은 달콤한 꿀로 과자를 만들어야겠어. 맛있는 꿀로 어떤 과자를 만들까? 혹시 케이크도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다 만들어줄게. 맛있겠다. 난 뭐든 다 먹고 싶어. 그럼 과자부터 만들어볼까? 꿀이 없어졌어. 그럼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그럼 거기 안 써.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뽀로로, 같이 가. 뽀로로의 벅스벅스. 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이것 봐 친구들, 꽃이 많이 아픈 것 같아. 아하, 알겠어. 꽃이 아픈 이유는 진딧물 때문이야. 진딧물? 진딧물은 식물을 괴롭히는 해로운 곤충이야. 아, 그렇구나. 나쁜 진딧물들아, 어딨니? 나와라!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어떻게 하지? 친구들, 오늘도 벅스벅스가 도착했어. 벅스벅스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열려라 벅스벅스라고 외쳐줘. 하나, 둘, 셋! 열려라 벅스벅스! 무당벌레. 와, 귀여운 무당벌레잖아. 친구들, 보여요? 오늘은 무당벌레가 찾아왔어. 맞아. 무당벌레는 식물들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잡아먹어. 그렇구나. 작지만 착하고 멋진 친구네. 왜 이래? 냄새가. 설마. 야! 너 어디서 쉬를 하는 거야? 뽀로로. 무당벌레는 쉬를 한 게 아니라 적에게 냄새가 심한 물을 뿜어낸 거야. 널 나쁜 적으로 생각한 거지. 뭐? 노란색 물의 냄새도 이렇게 고약한데? 이건 쉬가 분명해. 잡히기만 해봐. 같이 가! 친구들!
재미난 무당벌레의 세계로 같이 여행할 준비 됐죠? 다 함께 출발! 친구들도 뽀로로처럼 무당벌레를 손으로 세게 잡거나 장난치면 안 돼. 무당벌레는 친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은 척하며 몸을 뒤집거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노란 생물을 뿜어낼 거야. 이것 봐. 무당벌레는 왜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저러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겠어. 그 이유가 뭘까? 아는 친구들이 먼저 얘기해줘. 역시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 맞아.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진드물들이 꽃이나 나뭇가지의 위쪽 끝에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무당벌레는 진드물을 찾아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버릇이 생긴 거야. 손바닥에 무당벌레를 올려놓아봐. 자꾸 손가락 끝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야. 신기하지? 아, 그렇구나. 친구들, 무당벌레는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 그늘 아래의 낙엽 속이나 나무 껍질 밑에서 무리를 지어 겨울잠을 자. 몸속에 모아둔 에너지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난 왜 항상 배가 고프지? 나도 겨울잠을 자야 하나. 여길 봐! 꽃이 다시 건강해졌어! 맞다! 뽀로로! 무당벌레를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야! 무당벌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꽃을 살려줘서 고마워!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뽀로로의 벅스벅스! 안녕 친구들! 나는 보미! 나는 뽀로로! 만나서 반가워! 뽀로로! 무슨 고민 있어? 그게... 종이 비행기를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날리고 싶어서 고민 중이야! 그럼 최고의 비행사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최고의 비행사? 그래요? 그래요? 설마 최고의 비행사가 그러면 아니겠지? 그래요? 그래요? 뭐? 나는 벅스벅스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벅스벅스가 있었지! 그래요? 친구들! 오늘도 벅스벅스가 도착했어! 지금부터 우리는 최고의 비행사로 불리는 곤충을 만날 거야! 다 같이 열려라 벅스벅스를 힘차게 외쳐야 해! 둘, 셋! 열려라, 벅스벅스! 잠자리! 그룡! 그룡! 절대 움직이지 마! 내가 잠자리를 잡아줄게! 친구들, 잠자리는 곤충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는 최고의 비행사야. 그렇다면 잠자리를 꼭 잡아서 최고의 비행사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낼 거야. 그럼 그럼. 그야. 저 녀석이. 그럼 얼른 쫓아가자. 그럼 그럼. 친구들도 잠자리의 세계로 여행할 준비 됐지? 뽀로로 그럼 같이 가. 잠자리의 날개는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날개의 속도를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멈추라고! 그룡! 그룡! 잠자리는 날개를 쭉 펴고 새들처럼 바람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곤충보다 빠르게 날 수 있어. 거기서! 제발 멈추라고! 그룡! 그룡! 친구들, 잠자리의 커다란 눈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색깔까지 알기 때문에 모기처럼 작은 곤충도 쉽게 찾아내서 잡아먹을 수 있어. 더 이상은 못 따라가겠어. 봐봐! 내가 잠자리를 잡았어! 이제 멋지게 종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 거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